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신년 20일 특새 11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한 번 인생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승리하도록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창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특새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몰약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몰약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몰약을 가지고 2021년도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상의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무사람들과 함께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몰약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 찬송가 67장, 통일은 31장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연속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들이. 손 안에 있는 자, 힘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일현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수시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과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주만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단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략으로 새 시대를 열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매 새벽마다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광태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상범 목사님, 박진성 전도사님, 우진호 장로님, 엘빈 초이, 양윤지, 이효정 전도사님, 그리고 좋은 간사, 그 각 사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치지 않게 매일 새로운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 새로 직분을 감당하는 각 선교회 속회의 인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 성업의 과제를 놓고 과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며 성전 안에서 힘찬 찬양을 올려드리며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웃으며 슬픔에도 동참하며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을 꼽아 기다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감지하시고 감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하여 지며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표어와 주제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략으로 채워주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제를 따라하고 표어를 외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 우리 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새 시대를 열자. 새 시대를 열자. 하나님의 모략으로. 여러분, 하나님 모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눈이지요. 왜냐하면 눈은 보는 기능을 하는데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입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지만 이 눈이 참 중요하지요.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산을 넘을 때에도 산길이 보이면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2019년도를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이는 것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광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야곱이 본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하란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황량한 광야, 예. 황량한 바람만 부는 그런 소리만 들리겠죠. 더더욱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위에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인 다음에 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가 광야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비고 누울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저 황량한 벌판, 자갈들판만 보였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었던 야곱이 변해서 이제 자기가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장소조차도 루스드라에서 베델로 바뀌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광야가 텅 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요, 또 작은 것은 현미경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안경을 써야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예, 예수님 안경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우주 만물 안에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고 무엇을 또 보았습니까? 우리는 새를 보면 새가 크다 작다, 새 색깔이 예쁘다 뭐 그렇게만 볼 텐데 예수님은 새를 보시며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가 크다 작다 예쁘다 무슨 색깔이다 이런 정도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자연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깃들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보면서 부른 찬성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예, 자연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 정말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데에도 그 깊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이렇게 보려면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의 비유로 말하면 야곱은 처음에 본 것이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눈이 밝아지니까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세세하게,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어디나 계시고 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 영혼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는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영혼이 거하는 그 곳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을 인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다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할 때 그 인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인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신체 어느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옛날 시대에 어떤 사람들 인격은 뭐 눈 속에 들어있다, 또는 뭐 머릿속에 들어있다, 또는 심장에 있다, 뭐 이런 여러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 몸을 해부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인격을 발견할 수가 없고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의지가 작동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에 있는데 그 인격의 핵심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 그것은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용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근데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영혼이 깨끗하다 하는 거지요.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 어쩌면 야곱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든다면 사다리,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지 아니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간 존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도 다 말할 수 없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친구에게도 말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벽에 삼아 누웠다는 것은 더 이상 야곱은 내놓을 것이 없는 거죠.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그 연약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실수한 것,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근심, 불안,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느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계속 여러분들을 환영하면 가지만, 친구가 환영하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환영한다는 아주 정말 친한 친구의 증거는 뭡니까? 가면은 다 꾸며놓고 여기만 꼭 앉아있으라, 다른 데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 하고 그 자리만 앉아있게 하는 그런 집에 가면은 나중에 가서도 불편해가지고 어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 이거 다 내 집이야, 그냥 와서 너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써, 다 오픈하면 여러분은, 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환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 친구를 받아들이고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또 보여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추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이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창조하여 가시고 가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몰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몰약에 내가 들어가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그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정말 예수님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다면 제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야곱의 앞으로의 운명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주 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자나 선생들보다 지식이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스승이 되실 수 있고 절대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배하는 자요 새로운 인생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몰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저희들을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뵙고 새로운 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요절 말씀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몰약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는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 실체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늘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은혜 말씀을 잘 증거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집회에 집중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책 하나님의 모략 책을 잘 읽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2021년 비전과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한 30분 정도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